마지막 사연 갈게요. 우리 도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사연 제목은 볼빨간 예원이. 1년 전 장난의 결과로 친구와 화해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은진 학생 모셔볼게요. 은진이야. 왜 놀래요? 무슨 일이죠? 무슨 일입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졸업사진을 찍다 와서 좀 직장이 단정하지 못하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다시 한번 네. 좀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서로 원래 장난도 되게 많이 치고 격한 장난을 되게 많이 쳐요. 근데 예원이가 자고 있을 때 제가 귀에 대고 소리를 질렀더니 예원이가 화가 났는지 저를 이렇게 밀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긴 했지만 저도 그 상황에서 좀 많이 화가 나서 이제 싸우다가 좀 격해지면서 제가 뺨을 좀 그래서 이제 다시 풀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서로 말 안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싸운 지는 한 2학년인가? 그때쯤 싸운 것 같고요. 사실 1년이란 시간 동안 말을 안 했으면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지금 근데 굉장히... 남 학생 같은 경우는 치고받고 자주 있는 일이긴 하지만 네. 여학생으로서 이제 뭐 드문 일 아닙니까? 네, 네. 일단 친구인 예원 양을 자리로 일단 모셔보고요. 예원 학생은 대화를 하고 싶다 하시면 대화창에 입장해 주세요. 내용 진짜 내용이었는데 이 외모에 속지 말고 이 사연 자체에 집중을 해서 어쨌든 예원이 형도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 화해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대화창에 입장을 한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은진 씨는 예전처럼 우리 예원이 형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내고 싶죠. 근데 왜 그러면 먼저 같이 친하게 지내보자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을 땐 둘 다 좀 자존심이 세요. 그래 보여요. 아, 오케이. 그래 보이긴 하는데 서로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같이 네. 잘 지내보고 네네. 싶다 예전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은진 양이 마지막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먼저 좀 사과의 말을 하는 게 어떨까 해요. 네, 예원아 그때 갑자기 놀라게 한 것도 미안한데 때려서 진짜 너무 미안해. 우리 같이 예전처럼 춤추고 노래하고 놀자. 오. 은진아. 자고 있어서 많이 예민했어 갖고 손이 이렇게 나간 것 같아. 고의는 아니었어. 이해해. 이해해? 외모만큼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순수해. 순수하고. 일단 예원 양은 1년 전에 싸움을 잊고 절친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랜선을 찢어주세요. 서로 마주봐 주시고요. 이렇게 그냥 벽을 봐주시면 됩니다. 벽을 봐주시면 됩니다. 서로 마주보라. 제 말이 잘못됐네요. 아니 뭐 옆집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과를 받아주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면 랜선을 찢어주세요. 서로 모습에 놀랬어요 지금 싸움 봐갖고. 자, 우리 화해법 하자. 이영이. 화해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 좋습니다. 네. 누가 봐도 대표 같아요. 근데. 근데 둘이 친할 수밖에 없게. 취향도 네. 약간 비슷한 네, 것 같고. 취향이. 두 분 우정 영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